톡톡 뉴스와 상식,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정다운입니다. 내일 초복을 앞두고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개고기 식용 문제와 관련한 개 사육 농가와 동물권 단체 회원들의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. 개 고양이 식용과 관련한 논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제 열린 집회에서 동물권 단체 회원들은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동물에 대한 도살을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는데요. 반면 한쪽에선 개 사육 농가들이 모인 육견협회 회원들이 개 식용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. 개 식용을 금지하면 생업을 당장 포기할 수밖에 없어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인데 이들은 동물권 단체가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 이렇게 개고기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개고기 섭취와 농장에서 식용개를 사육하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. 실제 현행 축산법에 따라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데요.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고 최근 국회에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개고기 식용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또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주 만에 21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답변을 앞두고 있는데요.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,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개고기 문화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 톡톡 뉴스와 상식, 개고기 식용 문제 찬반 입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아나운서 정다운이었습니다.